부산 그 락페스티벌에 온 뒤로 몇 달 만에 왔는데요. 네. 오셨었어요? 부산 락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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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또 어떤 분이 부산 락페에서 우리 처음 보고 그 이후로 우리 공연 많이 봤다고 해서 역시 영업이 그래도 조금은 성공을 하는구나 싶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오늘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가웠고 내년에 부산에서 꼭 뭐 공연할 수 있거나 하는 기회가 되게 저도 진심으로 바라니까 네 그렇게 되면 만나길 바라고 오늘 여기서 만난 부산 분들도 되게 반가웠고 또 대구에서 오신 분들 또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 또 서울에서 오신 분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. 네 아무튼 다들 오늘 조심히 잘 돌아가고요. 또 좋은 공연장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너무 반가웠습니다. 개인적으로 나도 말 좀 하자.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모르겠는데 마주 보고 얘기하니까 더 재밌었고 제가 좀 기억을 못해도 너무 반가웠습니다. 네, 고마워요. 네. 아 여보세요? 아 제가 오늘 좀 가지가지 하네요, 그죠?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.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부산에 자주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멀리서 오신 분들 특히 더 고마워요. 네. 사랑해요 부산. 그 재원이가 중간에 화장실 가는 바람에 약간 서 있는 분들 힘들었을 텐데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. 애가 철이 없어갖고 아직 똥오줌을 잘 못 가려고 그렇게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 가라고 했는데 하여튼 사실 우리가 부산 공연한 지도 좀 오래된 것 같고 사실 락페스티벌 이외에는 자주 오지를 못해가지고 많이 아쉬웠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인회에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. 그러니까 정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내년에는 부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해보겠습니다. 네, 네 일어날 그게 네, 현실이 될지 안 될지 뭐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노력은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끝까지 일단 뭐 암소갈비랑 거대갈비 말고는 얻어낸 게 없는데 네, 여러분 오늘 맛있게 저녁 잘 드시고요. 불꽃축제는 아무도 안 보러 가는 것 같으니까 네, 숙소에 다들 잘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대선 소주 많이 드세요. 진짜 맛있어요. 대선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, 진짜 인정입니다. 대선 네. 소주 오늘 토요일이지. 예, 술 많이 드세요. 네.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. 고마워요.